네, 안녕하세요. 오기 김예입니다. 저는 오늘 노벨상 수상자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얀친베르헨이라는 분이십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업적도 뚜렷하며 이분의 업적이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여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얀친베르헨은 1903년에 태어나셨는데 형제인 니콜라스 틴베르헨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라고 하며 막내인 루크 틴베르헨도 유명한 조리학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레이던 대학교라는 데에서 물리학과를 나오셨는데 이때 얀을 가르친 지도교사가 이 에렌페스트 정의를 만든 폴 에렌페스트고요. 이때 동료로 같이 있었던 사람이 초전도 현상을 처음으로 발견한 카메를린 오너스 그리고 로렌츠 변환을 만든 헨드릭 로렌츠 그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리고 제이만 효과를 처음으로 발견한 피테르 제이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저명한 물리학자들과 함께한 얀 틴베르헨 씨는 훗날 제1회 노벨 경제학상에 수상하시게 됩니다. 이게 중간에 굉장히 많은 비약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노벨 경제학상의 제1회 수상자가 되시는데 그 수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흐름에 대한 동역학적 모델을 만든 공로로 경제학상을 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경제학에서 어떤 원리를 설명할 때 복잡한 수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통계적 방법도 별로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틴베르헨 씨가 처음으로 이걸 시도하신 거죠. 얀 틴베르헨은 물리학과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부터 경제학에 관련이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 논문 제목이 물리학과 경제학에서의 극소화 문제라는 제목인데요. 솔직히 이 극소화 문제가 뭘 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주제 자체를 추천한 사람이 지도교수였던 에렌페스트 교수라고 합니다. 이 틴베르헨이 워낙에 수학, 물리학, 그리고 경제, 게다가 정치학까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한번 써보라고 해서 이렇게 박사학위 논문을 이런 걸로 써봤다고 합니다. 사실 박사학위 딸 때까지만 해도 물리학자가 꿈이었던 틴베르헨 씨가 경제학자가 되었던 계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레이든 대학교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물을 배달해주는 봉사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목격한 이 틴베르헨 씨는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경제학자가 되기를 결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는 암스테르담 대학교와 오슬로 대학교에서 경제학과를 수료하고 경제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과도 나오고 경제학과도 나온 틴베르헨 이후 네덜란드 경제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또 네덜란드 정부 중앙계획국장으로도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앙계획국장으로 있으면서 방대한 통계 데이터를 통해 여러 가지 통계학적 모델을 막 만들어내고 그래서 경제 이론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는 공로를 쌓게 되십니다. 세계 대공황 때는 미국 거시경제 모델을 만듦으로써 이 문제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훗날 저희는 얀 틴베르헨 씨를 계량 경제학의 선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경제학하고는 친하지 않아서 계량 경제학이 먼저 찾아봤는데요. 이게 네이버에서 찾은 거라 되게 막 잡다하고 담대하게 써있는데 결국은 경제학을 통계학과 수학을 적절히 조합해서 경제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해결해 보려는 학문이 계량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틴베르헨 씨가 경제학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려고 한 여러 노력들 중에 한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부러 되게 물리스러운 걸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거시 경제에서 중력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론인데요. 중력 이론의 핵심을 말하는 수식이 바로 이 맨 위에 있는 F는 어쩌고 하는 수식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 딱 보고 제가 한참을 생각한 게
이 물리에서 중요 포텐셜이거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실제로 얀 팀베르헨 씨도 이 이론을 만들 때 뉴턴의 도전 역학에서 영감을 따서 이 방정 이 수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론 자체는 언제 쓰이냐면 국제적인 교류를 할 때, 특히 주로 무역에 있어서 그 협정을 맺거나 할 때 그 각 국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어떻게 수치적으로 평가할 때 이 이론을 쓴다고 합니다.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프타나 WTO 같은 국제적인 기관들도 이 이론을 사용해서 그런 영향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왜 굳이 정착상 수상자를 준비했냐면 이 얀 팀베르헨 씨의 업적이 지금 화두에 오르내리고 있는 학문의 융합이나 풍성에 대해 굉장히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서 발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우리 학교도 지금 나름 문이과 구별이 없다고 하면서 융합형 인재를 키워내기 적합한 학교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융합형 인재가 뭔지 좀 고찰해 봐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융합형 인재라고 해서 뭐 물리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화학도 잘하고 생명과학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막 프론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융합형 인재라는 타이틀이 부합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융합형 그 얀 팀베르헨 씨를 보면서 진짜 융합형 인재라는 사람은 어떤 학술적인 도구 뭐 이 사람에 있어서는 물리학과 수학이겠죠. 그 학술적인 도구를 자율사제로 다룰 수 있어서 그 도구를 원래 사용되었던 분야가 아니라 다른 사회학적 분야라든가 그런 주제에 더 다양하게 일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융합형 인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융합형 인재를 뭐 키운다는 그런 교육 동안 막 이것저것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떤 하나의 도구를 잘 다룰 수 있게 교육을 하고 또한 그 아이가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짜 융합형 인재를 지향하는 교육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학문의 융합이라는 것 또한 한 학문에 깊게 파는 그냥 5대5 비율로 막 이렇게 짜집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적용 범위를 넓힘으로써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이분을 통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